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 더뷔페에 왔습니다. 저는 주말 점심에 다녀왔고요. 가격은 네이버 할인 10% 받아서 103,500원입니다. 발렛비는 2만원이고 발렛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주차할 경우 주차 4시간 지원됩니다. 저는 직접 했어요. 아무래도 워커힐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해야 오시기 편할 거예요. 하지만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니 지하철로 오실 경우 2호선 강변역이나 5호선 광나루역에서 셔틀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저는 저번에 워커힐에서 식사하고 광나루역까지 걸어도 가봤어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날씨 좋으면 걸어갈 만한 거리입니다. 호텔 연결 통로를 지나 회전문을 통과하면 호텔 지하가 나옵니다. 더뷔페는 호텔 2층에 있으니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호텔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참 조용합니다. 그래서 뷔페도 한적하니 좋네요. 더뷔페는 방짜유기를 사용하는데요. 방짜유기는 농약이나 독성물질에 즉각 반응하고 대장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음식을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뷔페에 오면 찬 음식부터 먹는 편이라 회나 초밥을 먼저 먹습니다. 찐새우, 연어, 농어, 소고기 초밥 등이 있고 연어와 새우튀김이 들어간 김밥, 절인 표고버섯이 들어간 김밥까지, 그리고 옆 코너엔 회가 있습니다. 연어, 홍민어, 농어, 참치가 있는데 음식이 좀 비었다 싶으면 바로바로 채워줍니다. 소스도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 챙겨가시면 돼요. 보니까 참치를 바로 앞에서 손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선함을 몸소 느낄 수 있고 물론 맛도 좋습니다. 초밥에 밥 양이 많지 않고 밥알이 뭉쳐있지 않아서 기대가 좀 됐는데요. 오, 간도 잘했고 연어 식감이 쫀득하네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녹아 없어집니다. 찐새우 초밥은 두께가 나름 있어서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농어 초밥은 평범했고 제일 별로일 것 같았던 이 소고기 초밥이 더뷔페 초밥의 히든카드였네요. 연한 갈비양념에 육회를 다져서 그 위를 토치로 살짝 익혔습니다. 그래서 불맛도 같이 나는데 밥의 초는 새콤하고 양념은 달달하고 익은 소고기에서는 고소한 풍미까지 맛있네요. 새우튀김과 연어가 들어간 김밥도 맛이 좋습니다. 몇 개 더 먹고 싶었는데 금방 배가 부를까봐 두 개만 먹었어요. 한입 가득 풍부한 맛에 배가 든든해집니다. 이제 스테이크로 넘어가 볼 건데요. 호주산 안심과 미국산 등심을 사용하고 있고 전용 냉동고에서 드라이에이징을 거친다고 합니다. 워커힐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안 사실인데 수입축산물 유통이력 식별번호를 업데이트 해놓더라고요. 언제 도축된 소고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직스럽네요. 뷔페에서 먹어본 스테이크 중 가장 부드러웠는데요. 하지만 고기의 그 씹는 맛? 육질을 즐기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육이 잘 돼서 한 3번 씹으면 입안에서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소스는 양송이 버섯 향이 좀 나면서 고급스러운 맛을 줍니다. 고기의 육향이 진한 건 아니지만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소스가 과하지 않으면서 고기와의 균형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저는 더뷔페의 스테이크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자 마늘 소스 닭구이인데 냄새는 끝내줘요. 하지만 그 맛은 냄새만큼은 아닙니다. 마늘 소스가 강하지 않고 좀 단편이에요. 생각보다 간이 연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닭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더뷔페는 팔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한식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식 코너에 신경을 좀 쓴 느낌입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네요. 밥도 종류별로 있고 육회는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육회 맛인데 상당히 단편이네요. 이건 유자와 꿀을 올린 마인데요. 마는 요구르트랑 같이 갈아서만 먹어봤지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건 생소해요. 그런데 와, 마 식감이 원래 이렇게 좋은 건가요? 굉장히 아삭한데 안이 꽉 차서 단단함이 있는 아삭한 느낌은 아니고 씹으면 금방 부서져 버리는 아삭함이에요. 마는 특유의 찐득하고 미끄러운 느낌이 있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생으로 유자와 꿀을 조합해서 먹으니 그 점성이 많이 신경 쓰이지는 않고 너무 잘 들어가네요. 잡채는 색이 진해서 간이 좀 세려나?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더뷔페의 음식 간이 건강을 생각해서인지 전체적으로 약한 느낌이에요. 이 냉채는 새콤달콤해서 입맛 도둑이용으로 식전에 먹어주면 좋겠네요. 보거탕수인데 보거살은 담백하고 너무 부드럽고요.
한번 튀겨서 소스를 버무린 거라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이건 몇십 개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튀긴 음식인데도 부담 없이 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시금치 크림 소스를 곁들인 달팽이는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보통 달팽이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쓰는데 향신료 향이 강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골뱅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골뱅이 같이 쫄깃한 식감은 아니고 좀 더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로구이입니다. 횟집에 가도 비싸고 술집에 가도 비싸고 소량 나오면서 너무 비싼 게 메로구이예요. 여기서는 메로구이 살을 큼지막하게 발라서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혀와 입천장으로 으깨버리면 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부드럽고 맘도 좋고 맛있네요. 마라소스로 조린 돼지고기인데 마라소스라기 무색할 정도로 마라향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는 퍽퍽해서 좀 별로였어요. 테이블마다 번호가 새겨진 작은 나무판이 있는데 이걸 들고 즉석식품 코너에 놓고 오면 자리로 가져다 주십니다. 꼬리 보양탕, 파스타 두 종류, 그리고 이 옆엔 냉면과 라면도 있습니다. 저는 베이컨 크림 파스타와 눈꽃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 라면 이렇게 세 개 주문했어요. 크림 파스타 향만 맡아서는 우유 향이 많이 나서 밍밍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꽤 진득한 크림이더라고요. 촬영 때문에 좀 늦게 먹어서 면이 불었는데 바로 먹었다면 더 맛있었을 거예요. 새우도 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토마토 파스타 역시 평타는 치는 맛이고 위에 치즈가 꽤 올라가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대게를 먹어봐야겠습니다. 대게는 따뜻한 찜기에 제공됩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작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맛이니까. 따로 칼집은 안 나있기 때문에 가위로 대게 관절 윗부분에 흠집을 내주시고 살을 발라먹으면 되는데 아... 너무 아무 맛이 안 나요. 지금 영상으로 보기엔 맛있어 보이지만 껍질부터가 건조합니다. 그럼 당연히 살도 건조하고 먹을 게 없겠죠? 그냥 맛살을 먹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여튼 더뷔페 대게는 되게 아쉽네요. 쫄깃한 전복 버터구이도 있고 칠리새우도 맛있었습니다. 아참, 혹시 아이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스테이크 코너에 미리 아이가 먹을 거라고 말씀해주시면 저렇게 작게 잘라서 구워주신다고 합니다. 양고기입니다. 크기가 꽤 큰데요. 제 얼굴만 할 줄 알고 대봤는데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양고기 특유의 향은 거의 없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깨끗한 기름이 느껴지는 튀김이었고요. 느끼할 수도 있으니 같이 먹을 차가운 샐러드류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갈증해소에 탁월한 타라토르입니다. 상큼한 요구르트에 아삭한 오이와 고소한 견과류를 곁들인 건데 목욕탕 맛나요. 목욕탕에서 요구르트에 오이 마사지 하면 나는 향 있잖아요. 그게 맛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아 이런! 제가 아까 라면 맛을 안 알려드렸죠? 라면 국물 꽤 진합니다. 잘 우려낸 국물이고 생면도 쫄깃해요. 뒤늦게 빵을 먹어봅니다. 잼도 다양하네요. 워커힐 마크 달고 나온 케이크가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크레이프 케이크 너무 달지 않고 부드럽고 고소하니 맛있었고요. 생크림 케이크도 느끼하지 않고 신선한 크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후식엔 초코 케이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디저트 안 먹은 것 같거든요. 오, 이 화분 디저트는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생긴 것도 특이한 데다 맛도 좋으니 일석이조. 저 화분이 쿠키로 되어 있어서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안에는 초코크림이 들어있어요. 평범한 듯 하면서 맛은 보장되는 그런 디저트류가 많네요. 커피는 아이스 변경 시 추가금 없습니다. 커피 스테이션에 주스도 준비돼 있고요. 커피 맛은 아주 좋네요. 젤라또로 입가심을 해준 뒤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워커힐 호텔 더뷔페에서 식사해봤는데요. 대기가 굉장히 별로였던 것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고 한식이 탄탄해서 어른들 모시고 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호텔이 구경거리도 꽤 있더라고요. 디저트 뷔페 옆에 포토존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라이브 연주도 듣고 가전제품이나 전시품 구경도 하고 화장실도 구경하고 들어서는데 정육점 불빛을 하고 있는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드라이기로 2연탄 올라기. 뭐 여튼 지금까지 호텔 뷔페에 가면 밥만 먹고 바로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경치도 좋고 다시 올만하네요.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